봐봐, 나 비밀이 부족할 때는 논리가 몇 개 없어. 논리 그냥 맞다. 어? 논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논리. 자, 우리가 우리 예전에 이거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논리. 수렴하는 수열이랑 네. 수렴하는 수열을 맞추면 탓하면 뭐다? 가능하다. 수렴한다. 가능하다 뭐. 맞지? 반. 한 뭐 주시면 돼? 저게 0이 아니에요. 그렇지, 뭐가? 저 뒤에 있게, 나눌 때. 그렇지. 나눌 때 뒤에 있는 놈이 0이 되면 안 된다. 알겠지? 그것만 조심할 거. 그것만 조심할 거. 알겠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사기 많이 친다? 나눠놓고 사기 친다. 알겠어? 야, 이걸로 7, 80% 비비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 번. 수렴하는 수열이랑 수렴하는 수열을, 사칭면선 하면 수렴이야. 이렇게 말할게. 봐봐, 만약에 수렴 말고 발산 줬어. 그러면? 해봐야 돼요. 그렇지, 몰라. 알겠지? 근데 봐봐.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 만약에 수렴하는 수열 두 개 주지 않잖아? 그럼 80%의 확률로 오답이야, 무조건. 알겠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둘 다 발산을 준다거나, 수렴하는 놈을 한 놈만 준다거나, 아니면 수렴 발산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은 거의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 알겠어? 그 가정으로 깔고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얘기할게. 자, 첫 번째 논리가 이거고 두 번째 논리는 이거야. 발레. 발레. 발레는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 근데 작년에 동원고에서 발레가 나왔어. 서술령에서 발레를 구하세요 라고 한 번 나왔단 말이야. 발레를 구하세요? 3년 역사에서 딱 한 번 나왔어. 진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년 역사? 고생한다. 3년 동안 여기 주변에서 발레를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 그냥 기억니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참거지 문제 판단하세요. 얼마 나왔었는데 동원고만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는 발레까지 일단 연습을 좀 한번 해보긴 해볼게. 근데 발레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당연히 이거겠지? 진동. 나일의 N제곱, 나일의 N 플러스 1제곱. 진동수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알겠지? 진동수열. 가장 만만한 건 10, 10, 10 이런 게 있어. 알겠지? 오케이. 진동한 수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수열 있어. 이런 수열 좀 기억해놔. M-N분의 1랑 N플러스 N분의 1. 이게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발레니까 이거 두 가지만 일단 암기를 하고 있어. 알겠지? 예. 나올 타이밍은, 언제 쓰는지 타이밍은 알려줄 테니까. 알겠어? 두 개 기억해. 다음.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이걸로 비비면 게임 끝. 알겠지? 함수의 극한도 똑같아. 다음. 근데 이게 나와. 이제 급수. 급수 기니디. 급수 기니디. 급수 기니디도 두 가지만 기억하도록 하자.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알고 있는데 봐봐. 급수가,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 게 있어. 일반항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쓸게. 시그마 AN 알파라고 치고, 시그마 BN도 그냥. 저 급수예요? 급수요. 벌써 쓰면 안 되는데. 어제 빨았는데. 빨고 왔는데. 괜찮아요. 다 말렸거든? 자전거 타고 갔어. 비 맞은 일 존내 맞은 거야. 그래서 살짝 축축해. 그럼 맞아. 축축하지. 어떡하지? 5점 잘라줘. 이만. 네? 되겠지? 오, 괜찮네? 괜찮네? 자, 이렇게 쓸게. 봐봐. 시그마 AN이 수렴한대. 급수야. 시그마 BN이 수렴한대. 그랬을 때 급수는 사칭연선은 아니야. 뭐가 뭐가 얘기해? 더하기. 더하기랑? 곱하기. 빼기만 된다. 시그마는? 곱하기 2 같은 거. 야, 이거 돼야 돼, 이거. 봐봐, 그럼 당연히 빼기야.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은 시그마 AB 있냐? 아니죠. 아, 절대 아니지, 맞지? 네. 오, 말도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맞지. 당연히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이것으로 할 때 되는 건 이거야. 시그마 AN 뿔마 시그마 BN도 역시 뭐하다? 수렴. 이거 기억하는 거 알겠지? 급수는 뿔마밖에 안 돼. 알겠니? 자, 두 번째 논리. 두 번째 논리. 혹시 이거 알고 있어? 시그마 네. AN이 알파라 치자. 네. 수렴한다는 뜻이야? 네. 그랬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성질이 뭐야? 리미트 AN은요? 그렇지. 리미트 AN은 뭐 당연한 거야 이거는. 팩트야. 맞아? 근데! 근데 뭐가 중요해? 역은 아니다. 그렇지, 역은 아니다. 그렇지, 역 조심하라 그랬지, 역. 맞아? 여기서 이거 가는 거는 이거 팩트야. 그런데
여기서 이거 가는 건 거짓이라고. 네. 내 발레 주기까지 외우라 그랬지. n분의 1이랑 n분의 1. 자, e분의 1. 자, 시그마 a는 0인데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지금 거짓이라는 건데 시그마 a는 알파. 거짓이라는 건데 발레 무조건 두 개 외워야 돼. 루트 m 어? 빼기 루트 m 플러스 1인가? 어? 바깝다. 거의 맞았거든.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1, 루트 m 플러스 1.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 무조건 외우고 와야 되지? 네. 두 번째 발레는 이것도 빨리 써야 돼. 왜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유리하면 맞네. 얘 교대급수. 교대급수인데 발산해. 오케이. 그죠? 얘 0으로 가는데 발산해.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만 알겠지? 많이 바라지도 않을게. 이거 두 개만 외워.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걸로 다 비비면 돼. 얘들아 다 비빌 수 있어. 알겠지? 급수 파트가 이 등비수열이 나오면은 또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등비수열 이게 기니디 문제가 그 나올 때가 있어. 그게 작년에 영생고에서 나왔어 한번. 근데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혹시 조태바라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하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한번. 예. 이거 필기해야 돼 얘들아. 예? 필기예요. 알았지? 왜 갑자기 다 필기해? 잠깐 작성해. 이거 다 쓰려고 했어? 네. 제 필기하니까 생겼다. 내가 조금 안 듣다가 수행 깎였다. 무식하다 진짜. 어때? 수행표가 어렵게 나왔냐? 아니 그냥 중단은 되다가 문제 그대로 냈어요. 그래? 네. 근데 일단 다 틀렸어. 소수는 실은 없었는지 모르겠어. 삐로는 대로 써. 그치. 카톡 안 봐? 보내지 뭐. 뭐 만들어서 좀 느꼈는데. 글씨가 없네. 그건 아까 너한테 들었고. 우리 준영이의 글씨는 그 카톡에 있던 거야. 뭐야. 준영이랑 민호도 글씨로 싸운다. 들어와. 말하지 말라고. 누가 얘는 최고의 글씨인지. 오늘도 사이좋게 싸우고 있다. 지금 내가 원조다 인정하냐? 인정한다. 할미국 볼 것 같아. 거의 한석봉이다 이거. 한석봉이 연필적으로 써도 나보다 잘 쓴다. 눈이 아픈데요. 야, 한석봉이 볼펜적으로 쓰면 우리보다 못 쓰지 않을까? 당연하지. 걔는 붙고 있어. 그치? 볼펜 한 번도 안 써봤을 거 아니야? 지랄봐. 야. 여기 볼펜을 처음 본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원시인도 너희보다 잘 써. 알겠지? 한글이라는 것을 처음 본 저기 안드로메다의 어느 한 외계 생명체도 너희보다 잘 써. 알겠지? 아니, 어디를 비비워? 한글이 아니잖아 이거. 감히 어딜 비비는 거야 진짜. 곧에 그랬어. 우리가 소크라테스보다 한글 잘 써. 진짜 너희보다 못 쓰는 사람 찾으려면 진짜 그 뭐랄까 글자가 개발되기 이전 글씨대 있잖아, 맞지? 갑골 문자보다 더 이전 세대. 알겠어? 인류의 거의 뭐랄까 영장류의 초창기 글씨대 있잖아, 맞지? 거기 가서도 너희는 중위권. 알겠지? 어디 비벼 진짜 미쳐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은 중위권이라고 했으니까 나름 칭찬했다. 아, 오늘도 제자들 칭찬하고 기분 좋다. 저것도 써야 돼요? 다보다 봐. 아, 이거 무슨 말 쓰지 마. 홍변에 이거 루지캔 스틱 주지. 그대로 필기한 거 아니지? 그럼 쓰라는 거야. 그대로 필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쓰고 있는데? 아니.
안 좋은 거. 언제 부터 시킨 대로 다 했다고. 솔직 써서 했지. 원래 잘하잖아. 어, 시킨 스키야 다 하세요. 인정. 개 많아요. 뭐가 많아 그게. 솔직히 많지. 저게 다 했지. 제가 솔직히 많지 한 사람한테 끊어기고 오버렸어요. 웃기지마! 정현이 알아서 끊어. 정현이 거기서 아니 안 맞는데? 하면은 뭐 어, 웃기잖아 그게. 너 아까 아직도 모르냐? 그 딱 반에 다른 친구한테 어. 이거 등비국수 50문제 3시간 동안 풀면 빌릴 수 있을까 했는데 어. 걔가 그 너기주의자하고 절대 안 된댔어요. 진짜로? 어. 3시간 만에 3시간 빌릴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가 3시간이 남았었는데 수업이 어! 쓰고 있는데. 그치? 저기 아, 앞에 없어요? 어디 어디? 밑에 줄. 이거? 2번, 2번. 어, 2번. 발레원. 오. 지금 왜 이거 쓰고 있어요? 아, 빨리 써. 고마워. 다 썼어? 한 장. 저 쓸 거 없어요. 뭐라고? 어, 나 비슷하네. 그치. 업무 들어서 보이네. 어쨌든 뭐 쓰고 있어. 우리 지현이랑 정현이 투표 좀 해볼까? 누가 더 누가 더 이해되는 원탁급 글씨? 내가 더 잘 쓰는 솔직히. 됐지? 아니요. 언제까지 뒤지게 맞을래 진짜. 저 이제 저거 쓰고 있는데. 원래 못 쓰면 빨리 쓰던데. 넌 뭐야? 이거 못 쓰는데 늘리기까지. 아 봐 역시. 글씨 급하겠으면 안 돼. 공동이 살던 시절로 보내야 돼. 글씨가 없을 때. 뭐야 아직도 모르는 거 같아. 뒤지게 빠져. 신노다 진짜. 어 이거 불죠 형제. 쓰고 있어 봐. 하나씩 커지면 수렴하로 발산한다? 개소리야. 어? 저 이제 욕을 하고 그래. 하나씩 맞지 저 맞는 말 아니야? 수렴하거나 발산하면 전부 다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 진동이 발상 중 하나니까. 그거 맞아. 그건 뭐야 그게 뭔 문제야. 그거 어, 되게 쉽네. 노약기 교과서야 그래. 수렴하거나 발사한 거면 모든 경우다. 그치 모든 경우잖아. 어 나 이거 맞다 교과서 본 거 같아. 주사위를 던지면은 1부터 6까지다. 똑같은 말이지. 6까지 다요? 6까지 중 하나가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막 54면체 주사위. 아 빨리 좀 쓸래. 와 진짜 존나 느리네 내. 120면체. 불러낸 막.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먼저 하고 계셔도 돼요. 저거 안 지우고. 저거 니은 틀렸어요. 저거 개소리예요. 가자. 봐봐. 이거 당연한 거야. 맞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맞아. 기억 맞고. 진동하는 수열 중에 수렴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 말이 안 되지. 선생님 근데요. 어. 선생님 다 왔어요? 네. 다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영이 전혀 가까워. 이거. 이거는 뭐라고 볼까? 수렴이죠? 이거 진동 아니고. 그거 수렴이지 당연히. 그렇죠. 뭐라고? 지연아, 지꺼야, 뭐라고? 영에 가까워지게 지그재그. 어, 그 수련이. 너 방금 미로가 말하고 있었어. 어, 그 수련이야. 이거 말하고 있던 거. 진동은 발산이라. 그거 발산 아니잖아. 아직도 잡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 말로는 개수렸어, 알겠지? 네. 넘어갑시다. 디귿갑시다. 야,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어, 저거 발산이면 안 되지 않나요? 자, 디귿이 중요하지. 봐봐. 아, 여기서 필요한 이론은 이거야. 전체가 수렴하면은 부분이 수렴한다. 어, 이 내용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맞지만 이건 거짓.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은 수렴해. 당연한 겁니다. 봐봐. AN이 전체거든 여기서. 얘 전체야. 그러니까 얘가 A1, A2, A3, A4 그리고 A5, A6 해가지고 땡땡땡 해가지고 북한 보내니까 어딘가 알파에 도착한대. 네. 자 그럼 대충 이런 내용 아닐까? 봐봐. 이 전체가 어딘가에 간다는 것은 내가 짝수만 보더라도 걔도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당연한 거야. 모든 애들이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홀수만 보더라도 당연히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가 수렴한다면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짝수 또는 홀수가 똑같은 곳에 도착할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 팩트야. 어. 그래서 디귿은 맞아. 하지만 역은 발레. 부분이 수렴한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자, 이런 내용인가? 어떤 거이니? AN이 1, 0, 1, 0, 1, 0, 1, 0 이거 있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홀수는 어디로 가? 1. 어, 1로 가지. 그러나 전체는? 아니에요. 발산이지. 그치. 짝수도 0으로 가지만 어, 전체는 아니네. 그래서 부분이 수렴한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야.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 자, 이 개념 반드시 가져가시고 물어볼게. 자, 센에 있는 문제다. A, EN이 수렴한 다치자. A, 4N은 수렴하냐? 예. 예. 맞지? 네. 4N이 부분이니. 그렇지. 부분이고 전체지? 전체 수렴한 데서 부분 다 수렴하지. 맞아요. 괜찮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재밌었고. 자, 리을 갑시다. 아니에요. 야, 리을은? 얘 수렴한다고 했지? 예. 한 발자국 먼저 간 얘도 당연히 수렴하지. 그러니까 리을은 거짓이고요. 자, 저 대체 이제 이거. 예. 다섯째, 와, 지금까지 안 썼으면 진짜 펠라 그랬는데요. 아닌가? 그렇죠. 아까 니은 할 때 썼어요. 그래. 디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사 교 두 번째로 봅시다. 우리 지하사야? 아니요, 신사고요. 네? 자, 한다. 함수크에 설명 옳은 것을 못 쳤다가, 봐봐. 우리 지하사. 얘, 수렴하지. 존재한다고 그랬어? 네. 그럼 얘도? 수렴하지. 네. 그러면 수렴한 수열들끼리 사칭 연산하더라도 수렴한다. 따라서 더하고 이런. 그렇지. fx를 만들기 위해서 더하겠습니다. 근데 더한 것도 당연히 수렴해야 된다. 맞지? 따라서 더하면은 리미트 이 fx가 될 것이고 이 정도는 밖으로 빼도 되는 거니까 얘가 수렴한다면 당연히 수렴하겠죠. 되겠다. 오케이. 방법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건 맞아요. 자, 니은 갑시다. 얘네 각각이 수렴하다고 그랬어. gx의 값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아, 얘가 두 개 수렴할 때 얘 수렴하냐? 자, 생각해봐. 이거 두 개 사칭 연산한 것도 수렴하지? 그럼 gx 만들려면 두 개 뭐 해줘야 되게? 나누면 되겠지. 맞아. 근데 저 0 되면 안 돼. 그렇지. 근데 fx가 0이 아니란 보장이 없지? 아, 이란 보장이 없어. 없다. 따라서 이거 거짓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네. 잘하네. 되겠었다. 자, 재밌는 문제였고 디귿 갑시다. 얘는 어떠냐? 맞아요. 맞지? 곱하면 두 개 곱하면 되지 맞지? 그럼 fx 하니까 오케이 걔 수렴하네. 됐고. 야, 이건 어떠냐? 아니, 등호 들어가야 돼. 그렇지.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지. 네. 양면 리미트치 했을 때, 아니야. 이거 등호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확정했으니까 등호일 수도 있는데, 맞지? 아,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등호일 수도 있다. 네. 자, 4번 갑시다. 신장국교 가서. 3번 안 해요? 3번 있냐? 네. 3번 있어? 네, 여기 3번 있는데. 3번 왜 없지? 아까 3번 니들이 해, 그냥. 저희 계속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같이? 어느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같이 풀게. 자, 봐봐. 이거 하자. 이거 기억이 일단 중요하거든. 기억이 이제 도원구 기출. 발레 체제라고 했던 거. 자, 보자. 봐봐. 일단 너희가 일단 의심을 좀 해줘야 돼. 봐봐. 앵글러스, 앵글레일 그거. 그렇지. 얘가 있잖아. 수렴한다고 했는데 수렴한 수혜를 한 개밖에 안 줬지. 그 거짓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일단 우리한테 두 개를 줘야 뭐 사칭연산으로 비벼가지고 만들든 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거짓이거든. 그래서 발레를 좀 찾아보자. 발레를 찾아보자. 발레 뭐가 있냐면은 맞아 그거야. A에는 M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리고 B에는 N 마이너스 N분의 1.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두 개를 빼면은 n분의 2지. 예. n분의 2. 그럼 얘가 0 되는 거 확실해.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n 플러스 n분의 1이랑 얘가 n 마이너스 n분의 1인데 얘가 0으로 가는 거고 0으로 가는 거 맞고 얘 무한대 되고 얘 무한대 돼. 그런데 무한대끼리 방정식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수가 아니야. 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무한대로 갑니다. 수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 가지고 얘 n 나눠가지고 얘 갔네. 그지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한대끼리는 등을 쓰지 않아.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따라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탈락. 자, 니은 갑니다. 봐봐.
또 나한테 수치를 맞은 수혜가 한 개밖에 안 줬지. 달라. 그럼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그거는 높아. 그래가지고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거짓일, 그것도 거짓인데 A 또는 BN이 수렴한다라고 물어봤으면은 또 발레를 좀 찾아보자. 교과서 문제니까 교과서 문제 정도는 발레를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거짓이. 어떤 발레가 있냐면 AN과 BN이 존재할 때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0 10 10 얘는 0 1 0 1 0. 이거 우리 그거 아니냐? 시험 나온 거? 그지? 이런 게 있어. 이거 발레 안 쓰면 틀렸다 했는데 선생님 잠깐 나가셨을 때 한 명이 발레 말했어요. 진짜? 네. 이렇게 AN, BN 있어. 실제로 곱해봤을 땐 0000 되지?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만 AN과 BN은 수렴하지 않고 둘 다 진동하지. 교과서에 나오는 발레 정도는 싹 다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가겠습니다. 얘 어떠냐? 맞아요. 얘 맞지. 너 어떻게 알았어? 수렴하는 거 몇 개 줬어? 두 개. 두 개 줬으니까 수렴. 두 개 곱한 것도 수렴한다. 동현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지? 민우야, 잠 좀 깨라! 네. 얘들아, 한 2분만 쉬고 가. 3분만 쉬고 가자. 짝짓을 줄까? 맞아. 야, 3분만 쉬자. 야, 민우야, 너 커피 한잔 마셔봐, 빨리. 커피 어떤데요? 커피? 교무실 달라고 해. 교무실로 가자. 가자. 너 커피 달라고. 밥 좀 챙겨. 빨리. 밥 좀 챙겨. 지현, 질문 있니? 언제 오냐? 그러게. 오다 죽은 거 아니야? 너무 아파서? 쓰러진 거 아니야? 어디 아프냐면서? 너 어디 아프대? 몰라요. 아까 오다가 만났는데 뭐지? 집 가서 밥 먹고 온다 하긴 했는데 집이긴 할 거예요. 그때 집 간 데 있어요. 와서 자. 갑시다. 오늘 학교 3교시에 왔을걸요? 또? 오다 많이 아프다고. 출근 어떡하니? 걔 출근 이미 망했어. 알아서 하겠지. 자, 아무튼 갑시다. 나 이거 방금 했으니까 체크 패스.
나는 어때? 하트.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곱한 얘도? 수렴. 수렴, 오케이. 아, 맞구요. 다 갑시다. 어, 핵스니까 넘어가고. 응? 자, 넘어가고. 자, 라 갑시다, 라. 어? 야, 급수가 수렴한데. 기부조 튀어나오는 거, 리미트 A인데. 0. 다사과 0. 그렇지, 둘 다 0이니까. 두 개 더 한 것도? 0. 0이다, 그렇지. 나다라야? 아다라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였지. 자, 수원 여고 갑시다. 자, 출발. 야, 얘 둘 다 수렴한대. 그럼 급수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도 수렴한다, 맞지? 그, 야, 급수 BN 만들면 어떻게 돼? 리미트 BN. 더해요. 더하면 되지. 걔 수렴하지. 그니까 얘도 수렴한다, 오케이. 나누기 못하고. 야,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맞지? 네. 나눴어. 안 돼? 응. 어, 나눠서 탈락. 니은 네, 탈락. 디귿. 오! 아니에요, 곱하기 안 돼요. 맞지? 그것도, 그지? 공비적으로. 급수 A는, 급수 A는 곱해서 만든 거지, 맞지? 또. 어, 사기당하지 마. 이것도 아니야. 나 상황을 빌려줘. 불펜 잉크가 다 달았나봐. 불펜 없어. 가진 게 뭐야 진짜. 잠깐만, 나 볼펜 보면서 볼펜 지문을 쓰고 있는데 응? 지호가 와가지고 너 김준영 따라가 그러더라. 너가 안 들려. 들려주지 마! 밤에다고? 난 상관없지, 너가 괜찮으면. 됐지? 됐습니다. 민호한테 빌릴게. 민호야, 샤프 하나만. 못돼 있어. 샤프. 네가 샤프 지금 간다 간다 하나. 그래? 그럼 너한테 빌리지 뭐. 자, 갑시다. 자, 대표 구합니다. 어? 나왔다. 둘 다 쓸어봤네. BN 만들려면 빼면 되지, 그냥? 맞지? 예. 아, 빼면 계속 쓸어가잖아. 어, 뒤에서 앞에 거 빼도, 앞에서 뒤에 거 빼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마이너스, 바로 실수배니까 밖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어, 기억 맞고요. 어? 아니에요. 니은! 사기치고 있지, 맞지? 봐봐, 둘 다 발산한다 그랬잖아. 아유, 좋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 거짓말이 가능성이 높아. 우리 발량 한번 찾아볼 것 같아. 언제? N, E, N. E, N? 어, 또. N의 500제곱이랑 N이랑. N의 500제곱이랑 N이랑? 그러네. 괜찮지? 어. 잘했어. 자, 디귿. 어때, 이건? 맞지? 맞아요. 어, 너 곱하면 되잖아. 됐습니다. 자, 수직 구합시다. 장수. 자, 수직 구합시다. 야, 기억. 이게 제곱이면 리미트 A에는 1도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나는 처음 드는 생각. 수렴하는 거 한 개밖에 안 줬지. 그러니까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게 한 개면은 일단 거짓이라고 난 무조건 생각을 해. 아, 그리고 발리를 찾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 사고가 되게 중요해. 수렴하는 거 한 개 줬어? 이 새끼 거짓말일 것이다. 뭐가 있냐면 발레 찾아봐. n분의 1이 안 돼.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n분의 1. 합시다. 진짜. 그거 실제로 보내면은 이쁘잖아. 저거네? 어, 그거 맞는 거 아닌가? 응. 마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오케이. 맞아? 저거 또는 저거 맞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저거 봐야 돼. 마이너스 1이나 그렇게 어떻게 해? 하나의 값이라는 거잖아. 아, 하나. 어. 수렴한다는 거다. 이게 수렴할... 하, 존나 무식. 다행이다, 숙지고 안 가서 다행이다. 진짜... 완전... 정자동의 숙지. 됐어? 그럼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발레를 잘 찾았어. 자, 다음 거 합시다. 오, 재밌게 생겼어, 이거. 모든 전형태에 대하여 뭐 이거래? 어? 수렴하는 거 한 개 줬지? 수렴하는 거 한 개 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거 한 개 줬으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발리를 찾아보라고 한번. 맞는 거 아니네? 뭐가 있을까? 발리 찾아봐. 그렇지. 뭐지, 발매? 나 아무 생각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n-n분의 1, n+n분의 1. 퍼펙트, 그렇지. 자주 나오지, 이 발레? n-n분의 1, n+n분의 1. 그럼 실제로 부등호 성립하고 뭐 이거 빼면은 진짜 0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수렴하니? 발산하지. 그렇지. 딱 배워야 될 사고는 그거야. 이 발레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인다는 것과 수렴하는 세월을 한 개만 줬으면은 사기칠 가능성이 높다. 알겠니? 됐습니다. 다음 거 봅시다. 디귿 가자. 그만하자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건? 맞습니다. 자 출발. 영복여고. 이거 3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응? 내 3 바꿔. 실수는 상관없어. 실수는 상관없어. 자, 두 급수. 만약에 그게 만약에 불만이면은, 봐봐. 물론 이것도 살짝 불만일 수 있어,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만약에 수렴한다고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리미트 3. 아, 근데 이거 뭐지? 곱하기라서 급수 곱하기 안 되지 않나? 아? 아, 급수 3 쓰면 안 되는. 급수 급수끼리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얘네 어차피 실수? 상관없지 않나, 이거? 자르면 자르면 돼. 됐어, 하자. 가봅시다. 자, 일단 기억이 둘 다 수렴한 거 좋네, 맞지? 네. 적당히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얘 실수배를 만들 수 있긴 하겠지? 네. 아니, 그럼 당연히 수렴하겠지. 맞네. 오케이. 니, 오, 나왔다. 교과서 나왔다. 사기꾼 그거, 맞지? 101101. 맞지? 아, 탈락. 디귿. 야, 이거, 우승은 얘 수렴하냐? 아니요. 아니 아니지. 생각해봐, 얘들아. 그렇지, 아니죠. 100분의 1이 계속 또 있는데. 그렇지, 봐봐. 리미트 a, n이 0이 아니야. 그럼 급수는 뭐하냐? 발산. 당연한 거죠, 맞지? 가볼까? 저가 0인데 저가 0일 수가 없구나. 봐봐. 얘 리미트 a, n 0이지? 그럼 얘들아, 리미트 씌우면은 0이 아니지. 네. 발생하겠지. 끝에 가면은 얘가 0인데 100분의 1이 존나 쌓일 거 아니냐, 마지막에. 분이. 그렇지. 맞아. 그 논리야. 그래서 이 논리가 필요하겠네. 0이 아니면은, 쌓이면 발생된다. 재밌는 문제였고. 다음. 자, 모든 자연재해에 대하여. 등호. 등호 또 없네. 그렇지. 사겠지. 니은. 이건 어때? 글쎄. 급수, 이번엔 리미트가 아니고, 급수네. 그래서 처음 했고, 급수일 때는 어때? 등호 붙을까, 안 붙을까? 이때도. 안 붙어요. 응, 안 붙어. 응. 논리는 이래, 봐봐. 계속 논리는 더 아니, 그렇지. A1이 B1보다 크고, A2가 B2보다 커. 땡땡땡. 좌변에 있는 걸 다 합치면은 우리가 급수 A인이라고 해. 오케이? 자, 우변에 있는 거 합치면 뭐라고 해? 급수? B예요. 예, 깜짝이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큰 놈들 다 모았잖아. 작은 놈들 다 모았잖아. 근데 어떻게 등호가 되겠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지. 등호 안 붙는다는 거야. 무조건 크다는 거지. 논리 알겠어? 그래서 니은은 맞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되게 중요하지. 진짜 되게 좋은 문제. 또 사기친다. 아니, 두 개 좋네. 맞지 않으나? 아, 맞네. 맞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빼가지고 좀 만들고, 분배하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리미트 뒤에 나를 파야 되네, 진짜. 아, 그냥 빼면 되는구나.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딱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맞네, 이것도. 됐냐, 그러면? 오케이.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영구다. 영구. 위로 맞춰야지. 봐봐.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김혜수는 아이디어를 좀 알려줘야 되거든. 그냥 할까? 그냥 할까? 근데 뭐? 그냥 하시죠. 주법이잖아요, 영생고. 근데. 뭐 상관없어. 그래. 봐봐. 그럼 이렇게 하자. 미리 설명할게, 그러면. 자, 등비수라 똑바로 치고 무조건. 등비수열의 기니디는, 봐봐,
등비수열의 기니디는 등비수열 기니디야. 등비수열 기니디야. 등비수열 기니디야. 등비수열 기니디는 무조건 공비례사. 무조건 공비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어? 공비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논리 또 중요한데 무조건 공비로 해석을 해줘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출발. 봐봐.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공비가 여기 사이가 아니다. 괜찮아? 네. 그랬을 때 얘 0으로 가. 예. 근데 이거 우리 당연한 거네, 맞지? 네. 아, 당연한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링크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거 갈까? 이건 어때? 등비수열이 0이 됐네. 그러면 이렇게 되냐, 또?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또 이렇게 되겠네, 맞지? 맞아요. 그럼 맞냐, 이거? 네. 아, 맞네. 맞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 만약에 이게 등비수열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이거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 거짓이었잖아. 발레 두 개 알려줬잖아. 근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게 참이 되는 거야. 정말 충격과 공포 부차치. 아. 와. 되겠어, 그러면? 자, 다음 가시다. 자, 이번엔 얘가 발산한다 그랬지. 자,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발산할 조건 따시면 돼. 자, 발산 조건이 뭐냐면? r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나 1보다 작거나 또 그렇지 r이 i-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2n은 정확하게 말하면 ar의 2n-1이지. 공비가 누구야 그게? 공비 누구야? r제곱. r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발산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r제곱의 범위를 따져줘야 돼. 자, r제곱 범위 따질게. 야, 그냥 간단하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어, 오케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따라주면 돼. 얘 가장 작은 값,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누굴 제곱하면 가장 작아질까? 1 또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가장 작아지지? 그래서, 아, r 제곱의 범위 이렇게 되겠고, 최대 값은 2냐 없냐? 없어요. 최대값 없지? 열려있네, 여기는. 무한대까지 갈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r 제곱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봐봐.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발산하네, 오케이. 되게 재밌는 문제다. 무조건 공비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얘는 어때? 얘 어때? 안 돼요. 야, 당연히 아니지. 네. 딱 봐야 알잖아. 얘는 그냥 2분의 1 시그마. 무한대로 쌓이잖아, 또. 그쵸. 딱 봐도 아니네, 얘는. 됐어. 4번입니다, 그러면. 자, 무조건 공비로 해석할 것 잊지 맙시다. 공비로 해석한다. 등비수열의 기니디는 공비로 해석한다. 자, 천천히 공부합시다. 자, 이건 어떠냐? 한 놈은 0 주고 한 놈은 발산하네? 그럼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단 말이야. 거짓. 거짓이냐? 예. 거짓이야. 그럼 발레를 찾아볼까? 뭐 있냐, 발레? m분의 1이랑 n이라. 그렇지, m분의 1이랑 n. 나이스. 그렇지. 살라. 야, 니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흥끗이 난다. 그거랑 그거. 지금부터 발산하네? 난 거짓. 뭐야? 지금부터 리얼도 발산하네? 거짓. 존나 좋아. 민호야, 나 샤프 심정. 없어. 샤프 심정. 너 언젠가 정현이가. 야, 정현아. 한 번 빌려준 거, 한 자리 한 번씩 다 먹어서 먹어. 참고로. 알겠지. 야, 저 새끼 빌려준 것만 하더라도. 진짜 일요일 주시에 너 가장 좁은 보태면 너 차 한 대 뽑았어. 됐어 언니들. 자, 자항고 풀고 갑시다. 자항고. 자, 얘는 어떠냐? 기억은 다 똑같아. 문제들이 다 똑같아. 기억은 자, 8 n이랑 n분의 1 급수가 수렴한다? 1반응은 어디로 가? 0. 그렇지. 3. 맞아요. 3이 맞지, 맞지? 리미트 an 마이너스 3은 0인데 의미 3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담되면은 리미트 3을 쓰면 돼. 이렇게 둘 다 수렴하니까 더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은 리미트 an 되겠고, 그럼 여기 더했으니까 3 해가지고
괜찮아. 어? 급수야 잠깐 발산한데. 그냥 발산하냐? 아니야. 아니지? 101형이랑 0101. 그렇지. 오, 101. 1010, 0101. 그렇지. 101형, 0101. 얘는? 이것도 수능이 없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네. 어, 빼면 되니까, 맞지? 오케이, 맞다. 됩니다. 다시 불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뭐 다 드릴 하면 되겠는데, 이제. 뭐야, 이제 문제가 바뀌었는데? 다 이제, 이제 마플 시너지예요. 뭐야? 다 여러분이 이제 예쁘게 잘 푸시면 되는데. 왜 경제인지 의심 척하고 있어요, 이제? 자, 우리 뭐 풀어볼까? 우리 82번의 니은 어떠냐? 82, 니은. 갑자기 82. 82번의 니은 하면. 유형 14 뭐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유형 14? 유형 14? 마치 그거 없더라고, 내가. 되게 신기했어. 많은 이론들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읽어보진 안 돼. 너희는 꼭 읽어봐. n분의 2n. 그럼 되네. 어, 진짜냐? 어, 그러네. 어, 그럼 니은은 또 탈락이네, 맞지? 디귿은 어때? 디귿은요? 여기다가 별표 두 개만 쳐볼래? 내가 별표 치는 선지는 집에서 반드시 복습해야 된다? 어, 이거 찾아봐. A가 0이 아니니까 될 것 같은데. 기다려봐. 아, 뭐 아파, 씨. 아, 영어. 이거 어떻게 풀었었는데? 맞지, 기억나냐, 이거? 많이 봤었는데, 여기가. 송산자에도 등장하고. 이걸 실을 뒤에 걸 바꿔서 대입했나? 어, 맞아. 그럴 경우 같아. O 플러스에 B 플러스 O가. 네, 맞아요. 맞다고? 그런 것 같은데? 디귿이 맞아. 디귿이 맞아. 잘 따라와봐. 그러니까 이게 발산하는 거 줘놓고, 발산하는 거 줘놓고, 맞는 몇 개 안 되는 선지 중에 하나야. 이게 대표적인 거. 우리 이렇게 풀었거든, 내가? 일단 A인이 무한대로 가거든? 네. N이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BN도 무한대로 간대. 비율법.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안 가고 수렴한다면? 이건 수렴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 비율법에 의해서 BN도 무한대거든? 비율법이 뭐야? 반대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말이 안 됨을 보이는 거지. 아, 루트 2 그거. 맞아. 자, 오. 봐봐. 그래서 얘는 무한대고는 무한대 법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수렴할 때 리미트 개무시하게 한 거야. 그래서 A는 BN 플러스 5. 그래서 A는 BN 플러스 5 넣어가지고 최고차보다 최고차 해가지고 약분해서 1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었어. 근데 교과서에서는 얘를 이렇게 풀라고 되어 있어. 봐봐. 이거 교과서 보니까 완벽하게 그대로 적용해. 그대로 제가 교과서에서는 이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 지원했나? 수렴하는 수열로 바꿔가지고 대신 이용하세요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발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끼리만 사칙 연산을 했을 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수렴하는 꼴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역수를 취하는 거야. 얘를 역수를 취하면 리미트 a n분의 1 되거든. 얘가 0이야.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 두 개 만들었잖아? 네. 아, 그럼 잘 봐. 이 새끼 만들려면 두 개 뭐 하면 되게? 곱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곱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우변의 값은 0이 되겠네, 맞지? 1 빼기 AM분의 BN. 그렇지. 분명히 1 빼기 AM분의 BN 되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몇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논리 반드시 기억하도록 할 것? 존나 중요. 존나 중요. 별표 두 개 찾았습니다. 필기하고 필기하시고. 중요한 선지였어. 재밌었어. 야, 버터. 9분에 쉬고 가자. 11시까지도 어떻게 또 버텨야 되는데, 맞지? 오늘은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야, 진짜. 에야. 원순이야. 좋아? 그게 뭐야? 원순열 한 날이잖아. 그게 뭐예요? 뭐라 나도 이해 못했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다 포순까지 할 수 있나 오늘?
줄게요. 멋진 애 설명 그리고 처음 됐다. 수학 단전국이지. 태희가 하는 거. 자 간다. 기억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 기억도 별표. 이게 치고 갑시다. 왜냐면 이거는 신사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반드시 암기할 거. 절대값 an이 0일 때 얘는 0입니까 했을 때 이거 참이야. 내가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되게 독특해. 한번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어. 봐봐. 내용이 이래. 일단 절대 팩트에 대해서 한번 쓰고 갈게. an은 잘 봐.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 예. 당연한 거야. 맞지? 그리고 얘는 누구보다 작냐면 절대값 an보다는 작거나 같아. 당연한 거야. 예.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 부등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이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면 양변의 리미트를 이렇게 취했을 때 잠깐 봐봐. 그럼 얘는 얘가 0으로 간다 그랬지? 네. 그럼 좌변은? 0. 0 되지. 우변도 0. 그렇지. 그냥 절대값 an 되는 거고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0 되는 거지.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0 된다는 거야. 이거 교과서 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 이거는 알겠지? 어 되게 독특해. 독특해. 나 처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했는데 근데 이 절대 부등식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지? 되겠니 민호 시현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니은은 하면 되지 이거. 빼면 돼요. 빼면 되겠네. 그럼 맞고 디귿은? 아니에요. 왜 아니지? 그거 뭔가 수렴하고 얘 수렴한데 왜 안 되지? 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아, 노노노노노. n분의 1이랑 n. 근데 an이 0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러네. an이 n분의 1이고 저게 n이면은 저게 그렇지. 그 논리가 그거지. 얘를 두, 만들려면은 얘 두 개 나눠야 되지. 근데 an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는 거지. 또 나왔네. 리을. 틀렸지. 둘 다 발산이니까. 해봐야지. 끼니 끼니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자 넘어갈게. 자 뭐 있냐? 없다 넘어가자. 뭐 있냐? 뭐 없다 넘어가자. 뭐 잘 지내냐? 오 니은 정도 재밌겠다. 니은 틀어봐. 이거는 니은이보다 맞아요. 다 있으면 기억 뒤로 다 풀어버려 그냥. 자 bn이 an보다 큰데 a이 무한대로 가면 b도 무한대냐? 니은 맞지? 예. 그래서 B를 뽑으면 증명하면 되겠네. B는 실현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 무한대로 무한대로 발생해야 될 것 같아. AN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BN이 얘보다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같이 무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또 재밌는 거 없냐? 없다 이제 다 있다. 제일 쉬는 게 제일 재밌다. 다 했다. 다 했다. 오케이. 자, 급수로 넘어갑시다. 291. 와. 291. 어우, 빨라, 좋다, 빨라, 좋다. 이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자, 갑시다. 두수열에 대한 다음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기억 맞냐? 타임. 아니요. 이거는 아니다. 왜 아니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 수도 있지, 그래. 니은은? 맞아요. 맞지 그렇지. 맞아. 디귿은? 디귿. 아니 무조건 둘 다 0 아니야? 무조건 같은 거 아니야? 어디 아프셨어요? 아 0 그렇지. 잘 실험했어요. 진짜? 고생이 많았어. 뭐라 아파? 감기 시험했는데 학과도 오고 귀한 몸이 끌고 오셔서 멀리 앉아. 근데 감기가 심해진 거 같은데 담배냄새도 같이 심해진 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맨 저번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오는 거예요. 옆에 앉았는데 담배냄새 하나요? 앞에 체육쌤 있는데. 그래서 체육쌤 뭐라고 했어? 몰라요. 딱히 뭘 알았는데. 진짜? 포기했다.
어. 와 진짜 냄새. 아니 개쩌는데? 담배 감기 걸릴 때 담배피가 안 좋아. 상관없어. 그냥 담배피가 안 좋거든. 야 어차피 아무리 죽겠대. 또 어. 뭐지? 내가 봤을 때 네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죽어. 그러면. 내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조언이지만 죽을 때는 그 수능 전날 죽는 게 제일 좋아. 고생할 건 다 고생해놓고 깔끔하게 죽. 결실을 맺기 전에 딱 죽는 거지. 깔끔하지 않냐? 그때까지 고생 안 하면 되지. 응? 어? 계속 놀다가 죽는다고? 아 그때까지 고생 안 한다고? 어, 안 되지. 고생해야지. 자 이래가지고 다시 갑시다. 이것은 맞으세요? 아니에요. 어... 둘 다 0이에요. 둘 다 0인가요? 그렇지. 둘 다 0이지. 예,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A는 0됩니다. 2000. 예, 급수 수렴한다고 리미트 B는 0입니다. 저 뭐야? 아, 10시 오글걸? 10시에 온다고? 어. 저번에도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등호가 아니고 등호야. 예. 존나 중요하지? 급수에서 나온 아이디 두 개밖에 없었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91번까지 다 풀었어. 뻥치지 마. 존나 뻥치지 마. 아니야 중간에 넘어갔어. 정수이 어떡하지? 그럼 현수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개념은 다시 잡고가지고 잡고 조금만 풀었어. 앞에 건 다 풀었어. 지랄하지 마. 비기만 발 끝내야 돼. 발 끝내고 뭐 바꾼 거 맞는데? 중간에 비었어. 근데 몇 문제 안 비었어. 자 292번 갑시다. 자 292번 기억 틀려. 오 틀리지? N분의 1 그렇지 N분의 1 그렇지 오케이 존나 중요해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맞아요 니은 맞아? 더하기 빼기 가능해 그렇지 더하기 빼기 그렇지 오 보수가 됐어 보수가 됐다 오 보수가 됐어 이제 드디어 보수가 됐어 오 무섭다며 처음에 야 이건 어때? 저는 아닌,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내가 수렴한다고 그랬지 네, 근데 뭐 그걸 다 물어봤으니까 일단 그거 선포시 가자 리미트 AM, BM은 0 리미트 AM, BM은 0 맞지? 맞아. 아 그럼 맞네. 어. B가 0이 0이겠네. 아니면은 어? 어. 맞았어요. 아니다. 여기 여기 1력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되잖아. 아 수렴 안 한다고 하고 A가 발산한다고 하고. 아니 아니구나 맞구나. A가 맞아. A는 저거구나. 맞아? 맞지? 어. 아,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어? 봐봐. I잖아. 첫 번째 논리 봐봐. 수렴하는 수열 몇 개 필요하다고? 두 개! 두 개 필요하지. 근데 봐봐. 한 개. 두 개. 얘 수렴하냐? 잘하는구나. 0이 아니라 그랬지. 수렴한다고 그랬냐? 그러네. 발사. 네 말 맞네 이거. 발사할 수도 있잖아. 그거 아니야 내 말. 어 맞네. 그러니까. 어, 맞아. 맞잖아. 맞아. 아니 나 저거 말하고 나서 보다가 들고 온 줄 알고 아니네. 저것도 발 비행이 발사되면 되네. 명심해.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수렴하지 않지. 그치, 큰일로 그러니까 수렴한 수를 두 개 주지 않았으니까 일단 거짓이라고 의심할 것 무조건 무조건 수렴한 수에 수렴한 수를 두 개 줬을 때 사칙 연산만이 수렴한다 따라서 얘는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0111 찾을 거야 그러면 AN, BN 이렇게 있을 때 10 그러면은 00000 그러면은 일단 이거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지? 0이 아니야. 근데 밑에 비행이 0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 얘네 가장 많이 착각하는 점 0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새끼를 수렴한다라고 판단한다. 되겠어요? 네. 다시 강조할게. 수렴하는 수열 두 개 줬을 때 사칙 연산만이 수렴하다. 회사가 너무 11시 끝나고 나랑 같이 퇴장하고 갈까? 어, 이거 좀만 가져줄게. 어, 한 20분 정도 하면 될 거야. 넘어갈게요. 자 갑시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거 어때? 아니에요. 기억 맞아요. 어... 아 뭐... 아니네 아니야. 뭐... 아니지? 네. 그냥 N분의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0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수렴한다고 한 적 없어 맞지? 네. 네. 그리고 얘가 0이라는 것은 결국 리미트 A에는 0이랑 똑같은 말이지? 네. 맞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발레 두 개 외웠습니다. 네. 자 니은 갑시다. 얘 수렴하면 얘 0이냐? 맞아요. 네. 당연하지.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 n 플러스 1이 0이라는 것과 0이다. 이건 아니다.
그렇지, 또 봐봐. 이게 가정이지. 하나밖에 안 나왔어. 영이, 한 개밖에 안 나왔어. 어. 이거밖에 안 주는 거, 이거, 이거야? 디모콜라 같이. 수렴한술을 한 개 줬으면은 거의 100% 사기야. 수렴한술을 한 개 줬을 때 맞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눈에 익히고 들어가야 돼. 네. 되겠죠? 준호야, 죽어가고 있어. 준호야, 힘내! 힘내! 우리 아까 9분 후에 쉰다 하지 않았냐? 한참 된 것 같은데. 어, 진짜네? 2분 남았다. 아까 9분 후면 8시 전반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연장수업 모름?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연장수업. 어. 그때 시계 안 봤는데 맞았나 보다. 자, 갑시다. 야, 이거 기억은 이거 맞았지? 맞아요. 어, 어, 교과서 문제였으니까 맞았습니다, 이거. 야,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리미트 A는 0이고 리미트 B는 0이니까 둘 다 0이니까 곱할 수 있죠? 네. 오케이, 맞아. 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또 새로 만들고 한 개 줬네. 또 저 새끼. 네, 사기꾼. 하나. 졸랐다. 왜 이렇게 쉽냐? 그러게요. 아. 뭐 어려워. 우리 혼자 풀면 존나 어렵다. 뭐 어려운 거 없나? 제가 문제만 한 번쯤 풀어보죠. 어, 그럴까? 3번이 아예 5번이야. 다 1번이고. 어, 재밌겠는데? 그럼 제일, 야, 제일 어렵게 생긴 거 찾자. 파탄. 재밌게 생긴 거 없나? 지금 예쁘죠. 어. 300번, 300번. 아, 다 배워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제. 300번, 300번. 295번, 296번 살짝 비벼보자, 한 번. 295요? 두 개. 어, 295, 296. 아, 300번 비비기가 낫겠지. 야, 296이랑 300번 비비자. 아. 아니다, 301번도 있다. 300번, 301번, 진짜. 오케이. 아. 300번, 아, 301번. 다 날아갔어. 이게 요거면은 이건 요거다. 맞다. 요거 요거고 요거 요거면은 저거 저거다. 새끼 사기꾼이야. 어. 어? 어 뭐야? 어 쟤 다 풀었어요. 벌써? 개빡.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 맞아. 응, 맞나 봐. 정영이랑 사기 카트. 오, 예! 그니까 맞은 거 좀. 개꿀잼이네, 아. 존나 쉽지? 이제 내일 오늘 또 깡패. 응, 맞아. 어, 이게 왜 이렇게. 버졌어. 이게 바로 RC 가문의 운명이야. 너는 RC 가문에서 피를 어, 이어받은 것 같아. 알버트. 어. 아니야! 안 돼! 그분은 안 돼! 야! 어떻게 그분을! 아유, 세상 진짜 양심도 없다, 진짜. 알. 알로 시작한 거 있잖아. 또. 알라. 레빗. 알, 알. 로켓. 알미노. 아, 나 영어 알파벳이야. 로켓. 알미노. 로켓. 맞아. 루버. 레드. 루버. 그 빨간만. 미사일 붉은 융단 패거리. 뭐라고? 붉은 융단 패거리. 레드벨벳. 북한 방송에서 그랬대요. 진짜로? 왜? 패거리는 뭐야? 몰라. 그룹을 패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어, 괜찮다. 패거리? 단체도 아니고? 서태지와 패거리. 베벳이 융단이야. 융단이 뭐야? 어? 융단 폭격. 어? 아, 그 비단 같은 거 융단이야. 아, 그래? 자, 갑시다. 오. 자, 카펫 같은 거. 깔끔하게 이것만 풀고 이제 신고 갑시다. 왜 그렇게 북한말을 잘해? 301번. 아, 융단 그거 비워야 돼, 그래서. 야, 얘 수렴한다고 그랬지, 맞지? 예. 네. 그럼 리미트 AN. 리미트 AN. 여기 수렴한 거 한 개밖에 안 줬지? 네. 아니에요. 새끼, 거짓말이야. 또 거짓말. 거짓말쟁이야. 예. 저 아니에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1, 2, 3, 1, 2, 3. 어떻게 이거 시그마를 분배해, 이거? 디귿은 맞아요. 아우, 진짜. 그래서 끝하고 2번. 어? 나갈까? 더해서 금수끼리는 더 쌩뺄쌩 가능하지? 있죠. 더하면 되지. 2에 나오지. 맞아요. 예술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깔끔하게 2번 가겠습니다. 휴식 시간 고생했고요. 자, 쉬고 갑시다. 우리 15분까지 쉬면 되겠지? 오, 자, 투판판? 바로 들어와. 아, 맞아. 현성 네 랭크 떨어졌더라.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하면은 내가 또 열내가지고 또 게임만 하잖아. 맞자고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 현석이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저보다 먼저 그거 랭크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저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저 게임 한동안 안 돌려고 들어가니까 제가 더 높아져 있어요. 나? 어. 나 그래? 너 강등됐어? 뭐가? 내가 어플파 랭크 게임.
네가 강등시켰잖아. 아 그래? 아 얘랑 같이 하는데 강등시켜가지고 얘가 나 한 50 올리면 골드야. 끝까지 떨어졌어. 나 4에서 나 골드 4인데 지금? 나 지금 3까지 올렸어. 인지를 떴는데 내일 이렇게 빵통하고 제발 골드를 떴다니까. 어 진짜 들어와 있네. 들어와. 근데 여자 존나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이거 돌렸다. 아 걔가 다시 이걸 골드 안 들어왔는데? 나 초대했어. 어 왜 안 떠? 슈퍼즈인데? 다시 들어와. 야, 사연 들어와. 이 새끼야. 가끔씩 장난 들으라고. 나 머리 눌렸지. 들으라고. 너 진짜 아프냐, 근데? 어. 아까 늦게 왔죠. 어, 내가 네, 튕겼어. 들어와. 나 아까 늦게 왔죠. 아, 그 하도 늦게 온 거야? 어. 뭐야, 너 하도 늦게 왔어? 너가 초대해. 아니 이 새끼가 어느 사람 둘다 그룹에 속해있다는데 난 아예 안 뜨는데? 그룹에 속해있지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초대해봐 형. 방금 들었어? 그룹에 속해있대. 준이 형 방금 들었냐고. 저 그룹에 속해있대. 아니 지금 걔 아, 지금 너무 무서워 나. 일단 뭐 들어. 자꾸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런다고. 어? 왔어 준이 형아? 자동차 지켜. 십새끼야! 선배님 이러다고? 너무 무서워. 너무 부담스러워. 싫어. 싫은 건 싫어. 너무 무서워. 무서워! 시발이가 다 해. 누가? 이게 재혁이 잡냐? 재혁이 빼. 내가 저번에 인사시켜줬거든? 끌고 가서 인사시켜. 김준영급 인사. 인사를 좋은 걸 했어. 아 재혁이 팬들? 어. 이게 영생보회라서 소개해줬어. 재혁이가 팬들 때 팬... 내가 솔직히 팬 아니야. 재욱이는 적어도 팬이야. 재욱이한테. 왜 그 화면 흉기인데? 이 새끼 약간 사심 들어가있어. 브레이언도 크라스, 우연도 마지막, 몸에도 보여. 재욱이 지갑에 이렇게 사진 있다고. 와, 콩! 근데 우리 학교에서 막 그 지갑 속 영생 그려 막 그자야. 응? 옛날에 노래 다운받아서 들어볼래? 그 화면 봐. 지금은 아닌데? 나 이렇게 뭐래? 그럼 해봐. 뭔데? 내가 어제 유튜브로 듣고 내 감명 깊어서 다운받았어. 나 아직 화면이 안 떴어. 뭐? 안녕하세요. 키크? 뭐야? 북한 노래야? 북한 노래야? 아니? 뭐예요? 북한 노래 맞잖아. 그렇다 아니야. 북한 노래 맞네. 북한 노래 아니야. 아, 이선희 노래야? 너 어떻게 알아? 너 이선희 팬이야? 이선희 사람 노래 은근 되게 잘 부르죠. 은근이 아니라 대놓고 잘 불러. 개 잘 부르던데? 이선희는 대놓고 잘 부르지. 근데 니 왜 나랑 같은 거 들어오냐? 개빡치네. 어? 야 미친. 나 밑에 방산 본 거고 내가 총 갖고 갈게. 그래. 아저씨 조져. 주먹 걸어 조져. 나 총 들었어. 어. 야 폭탄 던졌어. 수류탄 봐봐. 아 씨발 나 SKS랑 탄속이 너무 느려. SKS 너무 느려. 뭐 하는 거야? SKS밖에 안 탔어. 어디 있어 얘? 어디로 튀었어? 없는데? 아 나 SKS밖에 없는데 너무 느려. 어 누가 나쏜다. SKS 나 누가 쪽에서 나쏴. 어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씨발. 좋댔는데? 나 P15 남았어. 어 야 나와서 잡아. 야 1층에 잡아. 어 나 죽었어. 1층 문밖에 바로 있어. 올라오겠지 뭐. 근데 샷건 같아. 1층 어딨는데? 여기 나오자마자 어? 반대쪽 문. 샷건이야 샷건. 내가 죽었거든. 어 뭐야 왜 기절해 있어. 누가 또 쐈나 본데 얘를. 정연아 에임 실화야? 하나도 못 맞추네 이 새끼.
어, 야, 네 캐릭터 바뀌었다. 어. 야야야, 현석, 정현이 네 캐릭터 봐봐. 아, 봤어. 네 위치 한번 봐. 왜? 뭐야, 뭐야, 뭐야. 와. 옷까지 치약 맞췄어. 와. 야, 정현이 내 거야. 이렇게 킬만 먹어. 야, 아까 그, 우리 미신 시간에 했는데, 킬만 먹어서 혼자 11킬 했어. 물론 이 중에 한 7킬, 8킬은 내가 한 거긴 한데, 한 3킬 뺏어가 어딨어. 어제도 썼는데. 진짜 나는 고등학교 보고 좀 누가 할 것 같아. 최근에 따라와봐. 아, 아. 쪽 있네. 김하온. 아. 어디야, 병재가. 나도 빈첸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이제 김하온일 것 같아? 대형 양재, 양재 김하온 떨어져. 지분. 근데 김하온 딱히 실수를 안 하던데 그냥. 아니야, 할 때 됐어. 할 때 됐대. 아니 오다 혼자 어디 올라갔어? 네, 밑에 있대 밑에. 어? 어? 뭐야 새끼야? 아 떨어졌잖아. 38점 떨어졌잖아. 41점 떨어졌다고. 54점. 얘 다이아잖아. 시작이 안 되냐? 얘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얘지 얘지. 아 띠바 이게 뭔데? 갸우타네. 니가 먼저 죽었거든. 아니 너무 셌어. 뒤에서 시작. 아임 위드풀. 얘가 바보야. 네 신발 오른쪽에 있어. 응, 그 사람마다 달라. 어 내가 정현이 굴러갔을 때 정현이가 바보네. 오케이 1분 남았다. 괜찮아, 우리 1분 안에 또 될 수 있어. 밀 같은 데 가면 돼. 밀? 비행기 보고 가까운 데로 가자 그냥. 저현아 근데 왜 초대한 명이 항상 안 들어와? 어? 앱을 안 받았으면. 나도 어제 그 뭐지? 그 기훈이랑 민영이랑 하고 있었거든? 니 초대했는데 안 들어와 계속. 니 하고 있다고 해서 니 나올 때 기다렸다가 플러스 떠서 했는데 우리 같은 쪽박이랑 하기 싫은 거지. 랭크 떨어진다고 막 인정. 야, 우리 집 가서 밤에 들어와. 우리 같은 골드 나무랭이들은 다이아라. 와 내가 플레 가고 초대할게. 그럼 받아줄 거야? 우리 집 가서 바로 들어와. 아 현석이 집에 한 12시에 가겠다. 오늘 1시인데 이제 12시에 가면 게임 못해. 어 야 자 방학간 예? 나 아직 비행기도 안 떴는데? 아직 로딩 중이야. 오케이 됐어. 뛰어 뛰어 뛰어. 언제 떠? 우와. 누가 로딩 계속 안 되나 본데? 어 됐다. 어 나 얘 뛰어내리게 했을 때 난 뛰어내리게 안 떴었는데 차별하네 그럼. 어 앞에 존나 많네 이제. 없는데? 한 팀인데 한 팀. 그런가? 어? 근데 한 팀이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쉐도우 복서 성공. 자 갑시다 여러분. 오케이. 마이크 지금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자 등기수열 갑시다. 세 번째 풀어보자 등기수열은. 네. 오케이 3년 동안. 몇 분이냐? 어? 몇 번? 바람이에요. 자 하나. 아, 해볼까? 야 선배 3번 나랑 풀어보고 선배 4번 선배 5번은 너희가 풀래 그러면? 예. 갑시다. 아, 나 총이 안 먹어져. 자 선배 3번. 네. 자 갑니다. 나도 아무것도 안 먹어져. 야 미출. 네. 네. 자, 등기수열 있으니까 등기수열은 반드시 뭘 해석할 거야? 공비로 본다? 아, 공비로 해석한다, 그치? 대전제에 공비로 해석한 거지? 네! 무조건 공비로 해석한 거니까 저 공비로 예쁘게 해석해봅시다. 자, 출발! 출발! 기억 맞아요. 자, 맞냐?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공비가 정확하게 이 범위인 게 팩트고요. 네. 그럼 얘 공비는 R제곱인데 R제곱의 범위는, 자 이렇게 할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1분의 4다. 네, 인정합니다.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0. 0, 그렇지. 아, 0 넣었을 때. 아. 아~ 그래서 이 범위 주어졌을 때 R 제곱 범위 구하는 건 진짜 존나 많이 나왔지? 예. 집에서 이거 뭐 누가 수렴할 때 뭐 어떤 놈 수렴합니까? 그걸 묻는 문제 있잖아. 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R의 N제곱 역 수렴해. 수렴할 때 뭐 2분의 1-R의 N제곱이 수렴해. 그런 거잖아. 그 집에 다시 복습 좀 해봐.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란 말이야.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얘는 얘가 때 이건데 얘가 분명히 수렴하는 그 공비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다음 거 갑시다. 자, 이번에는 등비급수가 발산한다고 생각해. 어떤 문제네? 좀 맞는 거 아니야? 자, 이거랑 등비가 발산한다는 것은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얘 공비가 R제곱이니까 R제곱의 범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R제곱의 범위가 얘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1 이상이죠? 나 그거 나 맞다. 아, 맞아. 그러니까 공비가 1 이상이니까 발산 맞아요. 발산 맞네요. 얘도 팩트. 뭐, 재밌었고. 얘는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완전? 영생과랑 똑같은 문제였다 그냥. 아, 그렇네. 1분의 1 저는 1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렴합니까? 맞지? 시그마 2분의 1은 무한대로 수렴, 무한대로 발산하지? 됐습니다. 아니야. 공비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자, 304번이나 305번 지금부터 풀어 보세요. 6. 공이 돌아가서 있었는데. 위에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304. 304, 305요? 304, 305. 똑같은데? 그니까. 해석이 좀 잘 풀어봐. 이씨. 왜 욕을 하고? 해석이는 얘들 푸는 동안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미치겠네, 왜 이렇게 부러지냐. 이러면은 뭐야? 아씨. 왜 그래? 됐어. 5번. 지점이야. 304번은 5번이냐? 어? 저 3번 나왔는데. 304번에 3번. 3번이죠. 저기 1이면은 그치. 왜? 1이면은 우리가 1 무한이어도 그냥 리미트는 수렴하는데 급수는 수렴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지?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모든 조건에 대해서 이 새끼가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아니지. 만약에 공비가 1이 된다면 얘는 발산하니까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거짓이지. 왜 새끼 손가락에 감각이 없지? 단 한 경우라도 예외가 존재한다면 그건 거짓이다. 하나. 정답 3번. 되게 재미있는 선지였고. 305번. 5번까지 드릴 수 있냐? 몇 번? 그냥 몇 번 나왔어? 305번? 아, 말하지 마.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아직 안에 사고 있어. 답이 몇 번이에요? 기다려. 모습으로 해주세요. 띠띠띠띠띠띠 드단단 단단지. 뭐라고? 드단단 단단지. 어떻게 지금 무슨 시간이지 우리? 확충 시간. 나 확충 수업 되게 잘 듭니다. 아직도 살아있어. 심지어 안 죽어 여기야. 얘 엎드려만 있는데 안 죽어요. 응? 엎드려만 있는데 안 죽어요. 자, 갑시다. 네. 자, 봐봐.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등비수열을 동그라미 치는 거부터 하는 거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원래라면은 이게 성립하지 않겠지만 등비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몰라.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 파기시키고 공비로만 해석해야 돼. 출발. 이 새끼가 수렴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얘 공비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렇게 된다. 된다는 거지. 아, 그럼 얘 공비는 우리가 일반함식 써보면 알겠지만 곱하고 얘 공비는 R1, R2야. 그죠. 그럼 이거의 범위를 우리가 출이 0,1.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냥 1에서 많이 나.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봐봐. 얘가 1에 근사할 때랑 얘가 1에 근사할 때가 최대야. 맥시멈이야. 따라서 이 최대값 위로 넣는 거고.
가장치수일 때는 한 놈은 1로 근사하고 한 놈은 마이너스 1로 근사할 때가 가장 작은 놈이 될 거야. 하지만 둘 다 등모는 없으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존나 재밌는 문제인데 따라서 이거 수렴합니다. 아... 됐지? 자 갑니다. 얘 어? 두 등비급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산한다고 했네. 그럼 얘가 0이 아니니 일단 발산 조건 알려줬으니까 기본적으로 거짓이라고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R이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나고 얘는? 알투는? 뭐라고? 자 이렇게 되겠네. 이랬을 때 그러면은 얘가 0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0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맞지? 네, 마이너스 3N 플러스 3N.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3N이랑 플러스 3N. 마이너스 3N이랑 그래? 이거? 거짓 말 아니야. 나 그냥 그거 반대로 맞아요. 그냥 그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모든 합을 그냥 그러니까 3의 N제곱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제곱 어때? 그럼 맞지? 아. 그럼 0 그러면 실제로 둘 다 발산하잖아. 둘 다 발산하잖아. 0은 아니잖아. N제곱이야. 둘 다 발산하는데 봐봐. 1 넣으면 0이잖아. 아 1? 인호도 여기고 아 진짜 안 되네. 그러니까 아 그럼 얘를 얘를 짝수 홀수 넣어주면 되겠다. 그냥 마이너스 앞에 빼고 그냥 What? 그러네. 그냥 뭐 괄호 밖에 빼면 되죠. 진짜네. 초항에 마이너스 3이면 되지. 비행이 저러면은 발산네. 맞다. 미리 좀 말해주지. 미리 좀 말해줬어. 그렇죠. 아무튼 다시 한번 이론 정리하자. 얘가 둥비급수가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얘 물어봤는데 나 발산했을까 무조건 의심해볼까? 그리고 발레 찾아볼 것 해가지고 갈라. 이것도 좀 재밌는 문제였지. 자 얘가 수렴한다 그랬지? 네. 자 공비의 범위 찾습니다. 봐봐. 얘는 R세제곱인데 똑같아요. R세제곱이 1과 마이너스 1 이 사이 들어간다는 거지? 네. 얘는 R2의 세제곱이 1과 마이너스 1 이 사이 들어간다는 거니? 예. 근데 얘 부대식 풀어봤니? 네. 똑같이 나오지. 그냥 똑같이 있죠. 그러고. 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저부터 수렴해서 더하고 게이트해요.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한번 해볼까? 봐봐. 이거일 때 이거잖아? 이걸 때 이거잖아? 공비 때 이거잖아? 왜냐면은 이런 내용이네? 그치. 자, 마이너스 1의 R의 세제곱 이거 띄웠네. 자, 이게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를 풀어보면 되지. 자,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자. 자, 이렇게 분리하자. 맞지? 예. 자, 그래서 이거를 풀 건데,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야. R 플러스 1. 그렇지. R 플러스 1. R 제곱 마이너스 R. 그렇지. 플러스 1. 그렇지.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얘가 무조건 0보다 커. 그죠. 맞지? 얘가 2차함수인데 좀 붕드는 거잖아? 근이 없으니까. R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로 나눠도 크다. 괜찮아. 나누면, 얘 남으니까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아, 얘랑 얘는 똑같은 말이야. 저는 1보다 작다. 그렇지. 얘는 같은 논리에 의해서 얘는, 같은 논리에 의해서 R인 것 같다. 그래서 두 개 그리고 오니까 두 개를 연립분에서 빼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식은 이식과 똑같은 말이다. 야 여기까지 독해내기가 어렵지. 수원의 지식을 적용해야 되었어. 따라서 이거 된 거고. 그러면은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수렴한다는 거네. 예. 당연히 두 개 더 한 것도 수렴한다 해가지고 정답은 4번대. 존나 재밌었다. 맞았다. 재밌었어. 논리 되겠어? 지금 되냐? 해석이 되겠어? 오케이. 자자자자자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저 뭐지? 들어봤는데 세신을 이거 어디 알았어? 맞아 세신이란 노래야.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노래. 아직도 기억나. 음악책 교련시간 음악책 1페이지에 있었어. 교련시간 기다려봐. 뭔가 안 배웠어. 그 시대가 언제 시대인데 진짜. 날짜 몇 살이나 한다고. 선생님들 칼차고 들어올 때. 두 살 차이 나지? 뭐라고? 선생님들 칼차고 들어올 때.
헬로? 차고 올게 다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어. 저기 사진 그게 9시에 확 통해요? 9시 어 찍어도 되니? 찍어도 돼? 응 선생님 이거 숙제는 뭐예요 그럼? 뭐가요? 설마 숙제... 나머지 다 풀어 오셔서 와 자 이거 갑니다 컨텍스트 알아서 하세요 네. 아, 똑같아요, 소리칸이랑. 광치. 뭐, 600이야, 갑자기? 608번. 뭐야, 뒤로 돌리니까 600이야. 뭐, 얘도 알아서 하세요. 다 배운 겁니다. 알려줄 게 없어요. 얘도 알아서 하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이것도 행복하세요. 리을만 가져갑시다. 자, 리을만 가져갑시다. 자, 리을 펴보세요. 리을 펴보세요. 리을만 해요? 네, 리을만 하세요. 리얼한 사람들은 610번 다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응꼴이잖아. 왜요? 응꼴. 응꼴이잖아. 그 FX가 0 아니야? 다른 값이어도 0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 잠깐만 0으로 줄이고 저거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봐. FX가 0 아니어도 다른 거 뭘 해도 상수면은 위에 분자가 0으로 가니까 0 아니에요? 정곡은 실렸다. 뭐? 맞죠? 에? 맞대. 그러니까 FX가 아닌 게 맞다고. 스포일버리지. 나 틀렸지 이거? 됐지? 얘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분모가 0으로 간다 라고 판단하면 안 돼. 응꼴 언제 써? 분모가 0으로 가지. 분모가 0으로 간다. 조심 좀 하고. 그리고 그거 우기려면은 이게 0이 아닐 때 0이 아닌 값일 때는 0이 아닌 값일 때는 그죠. 얘 한 놈이 0으로 가면은 다른 놈도 0으로 가긴 가야 돼. 그죠. 근데 지금 0이라 그랬잖아. 0이라 그랬으면은 이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응꼴이 아닐 수도 있어. 0이라면. 그래서 그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리얼은 탈락입니다. 됐습니다. 자 611번은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없다. 가다가 죽어. 그럼 함수의 극한값도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페이지가 함수의 연속만 합니다.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 이냐. 이냐. 함수의 연속 할 줄 아냐? 안 돼요. 못할 걸요? 685, 686, 687. 셋 다 풀어보세요. 이거 뒤에 잡지인데? 맞아, 뒤에 잡지 있어. 이거 잡지 뒤에 있어요? 없는데? 없는데요? 어? 띠로리. 문제가 없어. 아, 이거 없어? 띠로리로리. 죽었어. 어, 진짜 몰라. 있잖아. 아, 285, 286, 287, 또 어떻게 해? 0. 어디 있어? 있는데요. 어? 600, 그때가 있어요. 잡지머리인데? 어디 있어? 뭐야? 있지, 같이 봐봐, 있잖아. 잡지 앞에 있네. 응. 어디 남아남아? 그냥 한 장 넘기면 있어. 야, 685, 686, 687. 뒤에 있어. 있네. 해봐. 세 개 다 해요? 아. 그래요. 기본적인 룰은 알고 있지? 야 연속이랑 연속을 사칭 연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 연속이고 분모가 0이 되는 걸 뭐한다? 조심해라. 조심하자. 합성함수의 연속성이 좀 중요하지? 겉함수, 속함수. 그렇지, 겉함수, 속함수. 그 역함수, 연속성을 다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졸리다. 저가 연속이고 저가 연속이면 여도 연속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해봐야 될 거. 만약 연속 함수를 한 개만 줬다? 그럼 무시해야 된다.
붙이면 GX의 치열을 FX의 정의하게 포함된다. 대전. 어 뭐야? 에이씨. 이건 냉기가 잡힐 거야. 오케이. 뭐? 나 오케이 맞아. 맞았어요. 나만 다 이상해? 어차피 우리 무서운데. 7 아니야? 다 틀렸어? 되게 의아하네. 687 뭐야? 2라고? 민호 686 말하는 거야 너? 기억? 알릴 수도 있지. 어. GXA 극한 값이 A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FX가 거기서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A에서만 연속이라 해야 되니까. 아, 여기 에서니까? 어. 전부 다 에서 연속이 아니니까. 이거 겉함수 속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냥 했어. 그리고 바로 왼쪽에 나와 있어. 지금 봤어. 어이도 어이. 건강 이상해. 되게 저려. 머리다 쓰고. 머리는 원래 젖혔잖아. 맞는 것 같은데. 피비테를 좀 만들어야 되나? 뭐요? 685? 685요? 685번부터 갈게. 자, 그냥 뭐 하면 되겠지, 그냥. 자, 간다. FX와 FX 플러스 GX가 연속이래. 그 두 개를 뺀 것보다? 기억은 맞습니다. 예. 자, 니은. FX랑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봐봐. 나는 분명히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사칭연산 했을 때 연속인 것만 알려줬지. 불연속과 불연속 알려준 적 없지? 그러면 거짓 시간 세도 풀 것이다. 따라서 니은은 확실히 발레가 존재합니다. 탈락. 디귿. FX와 GX가 X에서 불연속인데. 발레.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불연속이잖아. 그럼 그놈이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제가 조사해봐야 돼. 따라서 디귿도 탈락. 그래서 기억이 되겠습니다. 정답. 다음 686번. X는 A에서 이게 중요하지. 기억이 X는 A에서 FX와 GX가 연속입니다. FGX가 연속이냐? 아니야. 아니지. 왜 아니야? 몰라요. 봐봐. 이거냐? X는 A에서 FX가, 근데 봐봐. A가. 그렇지. 다른 거. 여기가 A가 들어갔을 때 연속인 거지? 네. 그리고 또 뭐가 연속이야? G에 A가. GA가 연속인 거지? 네. 그런데 FGX가 연속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A랑 그럼 X가 A면은, 오케이. 얘는 연속인 거 맞는데. 얘가 A라는 보장이 없지?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래서 기억은 탈락. 니은 가자. FX, FX, GX 연속입니다. GX 연속이냐? 나누는 게 0이면 안 돼요. 그렇지. 나누는 게 0일 수 있지. FX가 0이면 안 돼. 따라서 니은도 탈락. 언제나 나누는 식이 0일 때 조심하시고. 자, 디귿 갑시다. 뺀 거지? 네. 연속 콜. 정답은 3번. 되겠어? 아, 그래서 87번 자, 80번 갑니다. FGX가 연속함수래. GX가 연속함수냐? 아니요. 한 놈만 연속함수라고 그랬지? 네. 못 비비지 우리가? 그럼 이거 분연, 이거는 둘 다 불연속일 수도 있고. 맞아. 심지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래가지고 기억은 탈락. 한 놈만 줬어 연속함수를. 우리 판단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니은 갑시다. F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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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빼면 돼요. 빼면 되네. 니은 오케이. 디귿은? 0. 또 0인 경우. 자, 정답은 2번 되겠어. 다 같이 할만하네, 맞지? 자, 오케이. 3분 정도만 쉬고 갈게. 3분 정도 쉬었다가, 박통? 호흡합시다. 호흡의 눈송이 하고, 호흡 갑시다. 호흡의 눈송이?
코어가 뭐예요? 혹시 휴바르츠? 코어 아닌가? 코어가 뭐예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확송이에요? 아니 눈송이 효과적인 눈송이 눈송이가 뭐야? 아 기다려 꼴 보니까 이제 봄인데 뭐야 제프 파란색? 현서 갈 거야? 아니 갈래? 아 내 거 같지? 3분인데 해줘야죠 아 나 지금 1500원만 더 모은데 이거 다 모았는데 진작에 다 모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너무 막 써가지고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모으쯤 되는데 옷을 사야 돼 김준이가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왔는데 밖에서 들렸어 아 나 커피 마시면 안 되겠다 아, 나 물 마셔야겠다 산토함을 항상성 유지 10시에 떡볶이 하나? 아, 나 문제집 사오고 싶은데 아, 네. 수능... 아니 약간 내가 뭐지? 아, 그냥 아, 다 수특으로 돌릴 걸 봤어? 나도 수특으로 그냥 돌릴 거야 자, 다시 갑시다 우리 10시에 모상을 먹으러 갔다 와도 돼요? 근데 뭔 소리야 시간 되냐? 예 안 될걸? 편의점 갔다 올 건데 그럼 창민이한테 오면 사오라고 하자 뭐가? 먹을 거 저녁 걔 엄마 차 타고 오잖아 아, 그래도 주말에 연달라는 게 없어 소리 없으면 돼 꽤 돈이 있어 엄마한테 잘 나가면 돼 그렇지 어? 그래? 아, 토박 것 같아 아니 그래 편의점 가서 치킨 코치 먹고 싶은데 10시에 가면 안 남아있을려나? 없어 어 뭐야? 어? 편의점 갔다 올게요 편의점 갔어 아 그게 아니고 저게 뭐라고?